하지. 둘, 셋. 스타일러스. 안녕하세요. 이팀입니다. 아니,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아직 아니구나. 조금만 앞으로 갈까? 응. 금방 있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 오, 들어오셨다. 어. 다시 하자. 둘, 셋. 스타일러스. 안녕하세요. 이팀입니다. 저는 현준. 저는 현준입니다. 안녕. 안녕. 오우. 우와. 제목 뭐야?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룸문즈. 룸문즈. 어? 바로 맞췄어. 룸매즈. 오우. 오. 역시. 룸매즈 좋죠. 그렇죠. 우리 룸매즈 말고 또 있어. 룸매즈. 래퍼즈. 래퍼즈. 다 약간 미남즈. 미남즈. 미남즈도 있었고 멋쟁이즈. 멋쟁이즈. 최고즈. 최고즈도 있고. 맞네. 물음표? 미남즈에 물음표를 하셨는데? 긍정의 의미입니다. 인정이래요. 인정. 바보즈요? 바보즈요? 바보즈는 준석이 혼자죠. 바보즈. 네? 바보즈는 너랑 빈이 아니에요? 왜? 최고의 바보즈. 아닙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오. 오늘 저희가 영상을 몇 했죠? 오늘요? 네. 오늘 킨 이유는? 중대 발표. 중대 발표? 네. 저희가 네. 옷을 이렇게 검은색 흰색 입어가지고 네. 신기해서 이렇게 켰어요. 네. 네? 네. 이게 딱 흰색 검은색이어가지고 네. 신기하잖아요. 네. 오 뭐야. 아 네. 대박. 수정하세요 빨리. 저한테 이런 어려운 미션을 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보고 싶어서 켰죠.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죠. 그쵸.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요? 그 소리 발사. 소리 발사. 어. 이쪽으로. 약간 라디오도 이런 거 달렸잖아요. 안테나. 발사. 내가 봤을 때 방금 30분의 보트 정도가 따라하셨다. 이거. 아 그리고 제가 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먹는 걸 많이 올리는데. 뭐 그린 요거트, 닭가슴살, 아니 닭가슴살이 아니고 그 뭐지 김치볶음밥 도시락 아, 그런 걸 많이 올리는데 제가 많이 안 먹을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다섯 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불러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방금도 제가 아까 배고파서 밖에 나갔는데 현준이가 도시락 돌려 먹고 있어가지고. 아 나도 배고파 나도 하다 뭐 먹을까 했는데 나는 안 먹고 싶어 하면서 먹더라고요. 맞아. 이게 맛있어도 계속 먹으니까 질리더라고. 준성이 뭐 먹었냐고요? 저는 현주의 도시락 먹는 거 보고 편의점 가서 빵을 사 먹을까 하다가 저기 회사 냉장고에 닭가슴살 볶음밥 남은 게 있어서 그거랑 닭가슴살이랑 돌려 먹었는데 닭죽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 두 개를 완전 꽝꽝 얼어 있어가지고 그릇에 이걸 볶음밥 넣고 닭가슴살 넣고 뭔가 수분이 있어야 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뭔지 알아요? 막 만두 전자레인지 돌릴 때도 물 좀 넣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물을 이제 좀 넣고 돌렸는데 그게 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물이 생겨버려가지고 맞아요. 좀 당황했는데 한 3-4분 더 돌리니까 죽처럼 됐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또 그러면은 그렇게 먹을 거야? 아니면은 이 원래처럼 볶음밥으로 먹을 거야? 네.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았어. 약간 그런 닭가슴살 볶음밥 소화 안 되는 느낌 뭔지 알아? 아 그게 곤약 볶음밥이다. 아~ 그래서 소화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좀 잘 넘어가더라고. 아~ 나쁘지 않아. 앞으로도 죽으로 먹을 건가요? 간혹 어. 가득 먹겠습니다. 엥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진짜 해먹어 본다고. 한국 음식을 추천해 달래요. 한국 음식이요? 저는
요즘 또 꾸리꾸리 하니까 꾸리꾸리 곱창전골. 곱창전골이 꾸리꾸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금? 네,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꾸리꾸리 하니까 날씨가 어. 곱창전골로 시원하게 먹자. 아 그런 거죠. 현준 씨는요? 꾸리꾸리 하니까 꾸링 요거트를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반응이 있어도 네.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네. 보여드려야 돼요. 강력한 이때 한 번 더 하잖아요. 다 오세요. 진짜 한 번 더 해줘. 아 이제 이제 꾸리꾸리하니까 꾸리 요거트를 먹어야죠. 근데 저 그릭 요거트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어요. 별로 안 좋아. 맛있어. 그 맛을 떠나서 뭔가 텁텁해서 참 물 마시고 싶은 느낌. 아 거기 이제 꿀이나 뭐 메이플 시럽 이런 걸 같이 넣으면은 좀 덜 뻑뻑해. 그래? 응. 내가 막 그릭 요거트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 아 맞아. 대단하시고.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거는? 우유를 흔들어 숙성시키는 건가? 그럼 치즈가 되는 거야.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숙성. 어 만들어 드신 분들 있대. 어떻게 만들어요? 유청 불리기. 아. 오. 유청 불리기. 오.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틴 쉐이크에도 분리 유청. 아 그게 이제 분리해서 넣은 거구나. 그런가 봐. 근데 말썽할 때 분리하면 어떡해요? 네? 말썽할 때 분리한다? 죄송합니다. 뭐, 말싸움할 때? 네. 아 죄송합니다. 어 이것보단 그린 요거트가 나은 것 같아요. 아, 저 나가라고. 주소가 나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건 무슨 물인가요?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 진짜요? 네. 주먹을 한번 마시겠습니다. 컵자랑. 응. ATBO 컵. 컵. 이거 그때 종이컵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좀 머그컵을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또 약간 뭔가를 더 해야 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직접 만든 건가요? 네. 오.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도안을 만들어서 만드는 업체에 부탁을 했죠. 아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네 해주더라고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어 맞아 그거 그거 갔나? 일주년 일주년 티셔츠. 아 그거 도착했나요 혹시? 그거 궁금하다. 아직? 그거 당첨되신 분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통화주시 아닌가요? 있나요 혹시? 오 있으셔. 오 꽤 많으신데요? 아 아직 오진 않았고. 아직 안 왔구나. 궁금하다. 그거 입고 밖에서 인증샷 찍고 위버스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소정의 선물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만든 걸 밖에서 부끄럽지 않으시고 입어주시면. 그렇죠. 오 당당하게 입고 다니신대. 오 당당. 어, 제 중학교 때 저희 후배들 친구들 중에 무슨 이름 앞에 당당을 써서 뭘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막 당당준석. 당당준석. 당당연준. 어. 당당. 무조건 다 당당이어야 돼요. 그렇죠. 소심은 안 돼요? 네. 소심은 안 돼요. 소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는 거죠. 아.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 아. 당당준석 하면 당당해지죠. 자기가 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너는 뭐라 할 거야?
저요? 저는 튼튼준석. 튼튼준석.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석이 되고 싶습니다. 좋다. 현준이는? 나는 논슬립 현준. 논슬립 현준? 영어는 안 통해요. 영어는 안 돼요? 영어는 안 돼요? 영어는 그 패치가 안 돼서 안 흘려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잠 덜 잠 현준. 잠 덜 잠 현준. 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되게 안 자지 않아? 그게 알람을 맞춰놓잖아. 8시에 일어나야 되면 내가 7시에 맞춰놔. 이게 알람이 울리면은 딱 누르잖아. 5분 뒤에 또 울리거든. 아,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누르다가 결국에 일어난다. 오늘 대박이었던 거 알아? 오늘? 우리 둘이 계속 맞아. 너 하고 끄고 나 하고 끄고 너 하고 끄고 맞아. 서로 끄라고 말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아. 그냥 서로 자기 것만 계속 꺼. 계속 자.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저희가 그 알람 시계가 두 개 있는데 현준이 한 개, 저 한 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티키타카로 맞아요. 띠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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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분 차이로 계속 오네. 맞아요.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긴 해. 맞아요. 아 맞아. 근데 혹시 진짜 알람 하나만 맞추시는 분들 있으시나? 있을 수 있어. 약간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 스릴 있게? 스릴 있게. 근데 저는 원래 3분 간격으로 거의 계속 응 계속 켜놓는데 꽤 계시네. 우와. 그러면 한 번 듣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시지? 큰일인 거지. 그치. 큰일. 근데 저 약간 그거 있어요. 컴퓨터를 믿지 못한다라 그러니까. 아... 그 반복 기능을 믿지 않아요. 아 했다가 꺼질 수 그냥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응. 아... 그래서 그냥 다 해놓는 거. 한 20개도 계시네. 어? 이건 뭐야? 밤 새기 대 자기. 그냥 자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밸런스인 거죠? 밤 새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이걸로 하자. 24시간 중에 잠을 14시간을 자. 그런데 남은 시간은 엄청 활기차.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잠을 절대 안 자는데 막 최상의 컨디션 없어. 그냥 이대로 계속. 그럼 뭐가 좋아? 근데 14시간 자는 건 너무 아까운데. 그치. 근데 항상 기분 좋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뭐 뭐라든 다 빨리 할 수 있어. 배도 안 고파 막. 어 배도 안 고파. 화장실도 안 가고 싶어. 그럼 그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좋은가? 그럼 시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치. 어? 그런데? 그럼 자자. 나는 그래도 깨 있을래. 그래? 이게 무슨 밸런스요? 다들 컨디션 좋기. 밤새고 2억 받는데 저거 뭐야? 어디였지? 어 밤새고 돈 2억 받기 대 근데 고통스러움에 사망할 수도 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자지. 그러니까 죽고 2억 받을래 그냥 잘래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냥 자지 않아요? 근데 밤을 얼마나 새는 거에 따라 다르지. 이틀 밤샌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죽을 수도 있대 고통스러움에. 비타민을 잘 챙겨 먹으면 되죠. 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일이면 오! 2일이면 무조건 하루면 무조건 잔다고? 그래? 그래? 난 안 자. 밤을 새본 적이 있나요? 네. 얼마나 새셨죠? 저는요 얼마나? 저는 근데 많이 세진 않았어요. 한 평생 15일? 20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어떤가요? 너무 피곤해요. 다음날 무조건 잡니다. 아, 이게 바로 잠을 자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그게 있어요. 어떤 거야? 막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잠이 엄청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적당한 수면 시간을 안 채워주면 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 맞아 그러더라. 쉬는 날에도 누가 일찍 일어나고 약간 그러려고 하는데 잠 많이 안 자고 근데 한 있는 것 같아. 7시간? 6에서 7시간 안 자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는 일어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거든. 아 진짜? 근데 너는 약간 계속 이러더라고. 맞아. 다들 약간 저 약간을 많이 하는구나. 약간? 약간 많이 하죠. 다들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7시간, 7시간, 8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7시간이야, 8시간. 다 6시간, 다 6시간 많이 피곤하시겠다. 5에서 7시간도 계시네. 저도 근데 6시간 자요. 아 진짜? 무조건 6시간을 자려고 노력해. 아니면 9시간. 아 그 3-3 패턴? 그 솔직히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믿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걸 노력하면 좋은가요? 그래서 9시에 만약에 깨고 싶어. 근데 12시가 넘었어. 아 그럼 3시에 자야지 하고 3시에 굳이? 왜냐면 자기 합리화 하는 거지. 지금 자면 더 피곤해. 차라리 유튜브 좀 보다가 3시에 자는 게 덜 피곤해 이렇게. 아 그래? 어 그래요. 전 최대한 많이 잘래. 완전 제이 같대. 아 너 제이구나. 어? 너 제이 아니잖아. 핀데. 어? INTP. 제이가 그런가요? 응. 응? P 중에 제일 제이. 제일 제이. 그런가 보다. 응. 나중에 가사에 써야겠다. P 중에 제일 제이. 좋아요. 괜찮지 않아요? B 중에 제일 제이. 저는 이 바보와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B 중에 제일 제이. 6시간씩 자지 매일. 오. 어, 한 번 더. 하나 더. 그럴 거야 내일 또. 아, 뭐지? B 중에 제일 제이. 다 뭐지? 6시간씩 자지 매일. 매일. 할 거야 내일? 응, 할 거야 내일. 내일. 도. 도. 도가 있어야 돼. 도. 예스. 그때 너 여기 그 좀 더 랩하고 나랑 라건이랑 준민이랑 먼저 집에 간 적이 있거든? 그때 이제 갑자기 프리스타일을 막 한 거야 우리끼리. 처음에는 막 라임을 맞춰 조금씩. 그냥 천천히 천천히라도 막 맞췄는데 나중에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아... 어제 밥 뭐 먹었니? 나는 김치찌개 먹었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말 계속했어. 서로 지치니까. 근데 너의 셋이 뭉치면 진짜 바보같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저는 ATBO에 언제나 말하지만 성숙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그나마. 아 그러면 우리 둘 빼고 성숙함 순위를 매겨보죠. 오케이. 우리 둘은 공동 1등. 그렇지. 오케이. 공동 1등. 하고 일단 2등. 2등? 아 너무 어려워요. 난 못 고르겠어. 그래? 그럼 꼴찌만 정할까? 아, 꼴찌만 정합시다. 꼴찌만 1등을 정합시다. 좋아. 꼴찌. 아니야 꼴찌는 섭섭하니까 꼴찌 위에. 꼴찌 위에. 오케이 오케이. 꼴찌 후보인 거죠. 꼴찌 후보. 꼴찌 후보. 꼴찌 후보라 하면 아 누가 있을까? 꼴찌 후보? 누가 있을까요? 비니? 비니가 좀 많은데? 비니? 응. 나는 승환이? 승환이? 응. 승환이도 좀 그런데. 승환이. 승환이? 뭔가 개그 코드 같은 게 너무 유치하다 해야 되나? 승환이? 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어릴 때 재밌어할 거를 막 엄청 좋아해. 아 문제 어 뭐 방금 하트드림 어워즈 올라온 거 봤는데 어 우리 셋이었던 거 같은데? 뭐였는데? 승환이가 혼자 라떼 송을 갑자기 막 창작해서 부르는 거야. 어. 그 라떼 모자 쓰고 얘기하는데. 어. 라떼 모자. 어. 근데 우리 둘이 약간. 어. 이런 거 혼자 라떼를 마시면 뭐 어째 이러면서 뭐 그랬던 거 같은데. 어. 그리고 혼자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ATB요.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희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다들 보셨나요? 어, 어디 갔지? 어 여기 나온다. 맞네 우리 셋이네. 오분경 라떼는 어. 말이야 하면서 이 노래 부르는. 소리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어? 라떼는 말이야. 잠시만요. 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오. 승환이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네, 승환이. 네. 유력 후보입니다. 근데 저희 What's in my bag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스. 아니야, What's in my bag이요. 아. 음료수 들어있는? 아, 아니요, What's in my bag이요. 언제 했는데요? 네? 못 보셨어요? 아, What's in my bag? 아, 그래, 아이스. 아니, 아이스 아니고. 저 뭐라죠, 근데? What's in my bag이요. 알겠습니다. 아이스 박스? 아이스 박스, 맞아. 저 엄청 컸었는데, 진짜. 카메라에 잘 안 담겼더라고요. 약간, 오, 약간 또 썼다. 보통 라고니를 접으면 들어갈 정도. 아 엄청 컸어요. 맞아 진짜 컸어. 엄청 좋았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하다고 말하래요. 아 감사합니다. 주수 감사죠. 가을이 오고 있어. 앞으로는 준석이가 라이브를 하지 않겠어요. 약간 우리 팀이 텐션이 높은 애들이 있고 좀 낮은 이게 좀 나눠 있는 것 같아. 맞아. 일단 높은 사람은 승환이 락원이 영규. 어 영규도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가 좀 낮은 것 같아. 맞아. 물론 이 나머지도 높을 때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낮아. 맞아. 맞아. 난 좀 중간인 것 같아. 나는 극단적인 것 같아. 너? 높을 땐 또 엄청 높잖아. 맞아. 근데 딱 그 중간이 별로 없어. 웃음 참기 시작. 근데 왜요? 네? 웃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맨날 웃음 참기만 하다 하면은 준석이가 웃어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좀 억울해요. 왜 그러지? 저 솔직히 라곤니한테 좀 억울해. 라곤이 많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라곤이의 개그가 평소엔 너무 재미없거든요. 제가 왜 저럴까? 약간 정말 분석하고 있는 저 친구는 어떤 의도에서 저런 장난을 칠까 분석을 하는데 웃음 참기만 했다 하면 뭐만 하면 웃겨요. 그거 좀 억울해요. 그래서 또 저번에 밥 먹은 거 치웠거든요. 맞아. 좀 억울합니다. 요즘 밥 먹기 내기를 많이 해요. 맞아. 밥 먹기 내기가 아니지. 밥 치우기. 다 먹고 예, 다 같이 먹으면 치워야 되는데 그 뭐 미니 게임을 하든 그런 걸로 정합니다. 맞아. 근데 내가 미니 게임을 진짜 못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너무 어려워.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웃음 참기 빼고.
좀 즐겨. 나랑 연규랑 승환이랑 라모니랑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맞아. 비닌 할때 하고 하면 하고. 나는 좋아하긴 하거든 솔직히. 근데 내 길을 걸면은 안 하고 싶어. 내가 지니까. 그냥 딱 내 것만 하고 말지. 어, 그렇지, 그렇지. 준민이가 의외로 너무 안 좋아해. 어, 맞아. 아, 그거 할 거면 치워. 맞아. 하면서, 아이, 뭐 귀찮게 또 그러냐 하면서. 네, 승환이가 진짜 좋아해. 응, 맞아. 아, 제발 하자 하면, 아이, 그냥 치워. 그거 옛날에도 많이 했잖아. TV 그거. TV. 아, TV 번호를 눌러서. 맞아.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이기는 거야. 맞아. 그때부터 그랬네 준민이가. 그쵸. 아니다, 카드 게임 할 때부터 그랬다. 카드 게임. 그게 시작이었다. 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가? 옛날에 밥 먹고 카드 게임으로 치우기 내기를 했는데 그게 카드 게임만 한 3, 4시간을 했어가지고 야, 이럴 거면 그냥 다 같이 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랬었는데 맞아. 그 트라우마로 안 하나 보다. 그럴 수 있겠다. 야, 그럴 거면 그냥 빨리 치우자. 아, 이게. 밥 먹은 시간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계속 게임을 했어. 안 끝나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오늘은 안 들어오나? 어떤 게? 멤버들? 아 바쁜가 보다. 그런가 보요. 우리는 힙합이어가지고 항상 여유가 있잖아. 어 여유가 여유 많죠. 그렇지. 응. 여유가 우린 여유가 있어.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거 8개. I am ground 준석. 부터 시작. 나는 현준. 나는 현준. 아,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 어? 현준 셋. 너는 바보야. 아, 오케이. 나는. 나는 현준. 너는 현준. 힘들어. 안 하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명언 하나 남기겠습니다. 명언이요? 어제 랩 선생님께 깨달은 명언. 어떤 거죠? 음악은 재미로 하는 거다. 재미없으면 음악이 아니다. 오. 항상 음악을 즐기는 마음과. 재밌나요? 네. 어떨 때가 제일 재밌어요? 어떨 때요? 저는요 한 번씩 멤버들이랑 저 홀에서 노래방처럼 막 노래 부르고 할 때도 재밌고요. 무대 할 때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그 딱 랩 열심히 쓰고 작업물이 나왔을 때 또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훈준 씨 언제 행복하시죠? 저는 영상 같은 거 볼 때? 자주 보긴 하더라. 약간 재밌는 가사 쓰는 사람을 좋아해. 웃긴 가사. 샤인 머스케트리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알겠습니다. 좋아해요. 네. 샤인 머스케트리. 아 저 완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스키장 너무 가고 싶어요. 오. 빨리 진짜 개장했으면 좋겠다. 아, 이번 겨울에 갈 수 있을까? 스키. 나 저 그래서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 실내 스키가 있더라고. 오. 근데 실내 스키장이 아니고 그 기계를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떻게 기계? 이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이 약간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이렇게 된 아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고. 난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 땅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타는 거지. 약간 그 공항에 있는 무빙워크. 그런 느낌? 어 그렇지 그게 이제 반대로 돼요. 그게 반대로? 응. 아 반대로구나. 응.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가고 난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아무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완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그러면은 만들어줄게. 뭐요? 아마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어. 썰매를 누가 탑니까? 썰매? 강아지. 아, 산타 할아버지가 타죠. 아, 산타 할아버지. 네. 그런 것처럼 딱 루돌프를 만든. 루돌프를 만든다고요? 네, 루돌프 모양.
코도 무조건 빛나게 하고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 뒤에 줄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웨이크보드 이런 거 타는 것처럼 잡고 스키를 타는 거지 너무 야만적이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 많이 올 것 같지 않아? 루돌프를 탄다고? 그치 근데 이제 스키를 못 타는 어린애들은 루돌프 위에 회전목마처럼 타는 거고 야, 너무 잔인해 아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 기계니까 루돌프 기계 사이보그 루돌프 취소해 23세기 아 20 취소해 너 이 영상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20... 루돌프한테 사과해 루돌프 미안해 빨리 한번 해 루돌프 미안하지만 아니 그만 해야겠어 이거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 그러면 사이버 현준도 같이 만들어줘 사이버 현준? 어. 사이버 현준은 이제 거기서 음식을 파는 것이 사이버 현준이? 어. 아니야 약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걸 뭐라 하지? 목마 어 어부바 어부바하고 탈 수 있게 사이버 현준도 만들어줘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런가? 아니 근데 맞아 웨이크보드 너무 어려워 그니까 얼마 전에 수희가 또 갔다 왔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실패했어요. 아예 그냥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그 봉 잡고 하는 거는 네. 성공을 했는데 네. 줄 잡고 하는 걸 못했어. 아... 계속 실패했어요. 아... 확실히 그게 근데 몇 번 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 진짜? 그게 딱 거의 그 사장님이 그 얘기하셨어. 어, 뭘 하려 하면 안 된다. 아. 뭘 하려고 몸에 힘 주면 더 안 된다.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야 되나 봐. 맞아. 그래 가지고 진짜 또 힘 빼는 거 하나는 또 잘 못 하거든요.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랩할 때도 힘 빼거든요. 같은 소리들을 유난히다 기분 좋은 돈. 네. 본보닥 등에 올려 심정 박동 네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오늘요? 네 힘이 좀 빠진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맞아 힘이 좀 빠졌습니다 힘도 빠지고 여기 피어싱도 하나 뺐어요 어 피어싱도 빠졌구나 네 힘도 빠지고 피어싱도 빠지고 오늘 귀에 약간 안 좋은 징조가 일어나서 누른 곳에 피어싱을 뺐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것도 안 낄 거야? 그냥 안 끼려고. 근데 좋은 거 같아. 지금 딱 두 개 두 개거든요. 그래서 두 개 두 개. 오히려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 개 부분이 두 개로 또 줄었습니다. 오준석의 피어싱은 점차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저는 없습니다. 피어싱 방송? 네? 네? 피어싱 방송? 아니요? 아니에요? 저 근데 아니야 혼날 수도 있어요 우리 보트한테 은준이의 귀한 귀를 보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혼날걸요? 아 그렇죠 은준이 피어싱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으시네 저요? 알겠습니다 너의 저는... 지금 약간 순수해 보이는 그게 좋으신가 봐 그렇게 순수하진 않잖아 왜요? 아, 그렇게 순수하진 않아? 그래요? 어. 피어싱이 없음으로 약간 순수해 보이는 이 이미지를 피어싱 때문에 망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일부러 순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일부러? 엄청 매우 순수해요 감사합니다 거의 100% 순수 순수 우유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어 알죠 그거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요 찰옥수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보트 자고 있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 방송을 봤다면 근데 나는 그 마음도 있어 어떤 생각? 원래 다 재미있으면 재미있지 않은 거야 아. 조금 이렇게 정적도 있고 아. 좀 재미도 없다가
하나씩 나오는 그 재미에 감동을 하는 거지. 골프 방송 같은 느낌인가?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골프 방송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어릴 때는 되게 조용조용하게 해설을 하시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저걸 왜 그렇게 재밌게 볼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골프 방송 같은 것 같아. 좋다. 오. 아니면 바둑. 그런 오 거. 맞아. 나는 뭐 골프지. 골프는 치지 다르는데 골프지 좋은 거 같아. 아니면 골프 방송. 골방지. 야 골방지는 왜? 약간 골방이 좀 안 좋은 표현인가? 아닌가? 약간 뭐 좀 억양이 그렇잖아. 골방. 골방? 골방 뭐가 있나? 한번 심의를 거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방. 뭐 안 좋은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골방. 어? 이미 있어! 진짜요? 어?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이라네요. 딱 우리 방인데. 어? 좋은데? 골방지로 가겠습니다. 골방지! 땅땅땅! 저희 방이 안방은 이제 그 쪼꼬미들이 쓰고 맞아요. 그 다음으로 큰 방은 준석, 준민라고니가 쓰고 우리가 아 그런가? 그쵸. 우린 비슷하지 않아? 크기? 우리가 좀 더 작을 거야. 아 진짜? 우린 골방입니다. 골방지. 골방지 된다. 예스. 오 타이핑 빠르네. 맞죠? 좀 빠릅니다. 아, 봐봐 진짜? 그냥 한번 쳐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준석입니다. 오타 없죠? 안똑같아요. 아니야 여기. 쟤는 오줌. 아 남대 있잖아. 근데 제가 또 약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저는 독수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독수리 중에 제일 빨라요. 어? 나도 독수리 중에 제일 빨라. 나 안 보면 잘 못 쳐. 아 진짜? 어. 자 한번 쳐보세요. 네. 뭘 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방골방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어이고요. 아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골장골장이 아니고 골방골방입니다. 이분이 아드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너무 작아 한글이. 나 원래 이걸 다 보면서 친단 말이야. 아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근데 좀 익숙해지지 않아? 계속 보다 치면? 모르겠어요. 전 그게 있어요. 막 원래 키보드 같은 거 하면 여기 막 그 돌기 같은 거 있잖아 두 개. 막 여기에 맞춰가지고 손 이렇게 가지고 하잖아. 그러는 거야? 응 그럴걸? 오. 여기 이걸 보고 이제 위치를 아는 거지 대략적으로. 근데 저는 하나 위치 알면은 약간 좀 할 수 있는 느낌? 와 빠르다. 그렇죠. 근데 또 이거 키보드 안 보면 못 쳐. 그걸 빠른 느낌. 이게 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조금 늘었습니다. 어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네. 뭔가 안 했을 것 같은데. 버블 싸움 있잖아요. 아 버블 싸움꾼. 아 버블 싸움꾼을 초등학생 때 잠깐 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잠깐 했었는데 그때 조금 빨라졌어요. 오 원래 하나도 못 하다가 그렇구만. 근데 사실 컴퓨터 게임 안 합니다. 게임 그쵸. 게임 요즘 게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 우리 멤버 중에서? 아니야 준민이 하루 종일을 하루 종일 이야기 하루 종일이라뇨. 하루 절반 이상은 회사에 있으니까. 집 가면은? 아, 집 가면 집 가면 잠자는 거 아닌 이상 게임 많이 하죠. 용규도 쉬는 날 아니면 잘 안 하고 둘이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나는 어차피 침대에서 하니까. 근데 너도 요즘 게임 잘 안 하지 않아? 요즘 게임보다 그냥 그 유튜브 보는 게 좋더라고. 원래는 그냥 비디오 게임 좀 하다 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게임 그러니까 게임 할 땐 잠을 잘 잤는데 유튜브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아니 게임을 할 땐 잠이 잘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다가
또 딱 12시가 지나가 버리면 3시에 자야 되니까 아. 또 하다 보면 3시가 또 지나고 하니까 이게 계속 안 돼. 그래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엔딩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군요. 근데 그건 진짜 슬펐어요. 아니 그거는 그 게임을 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게임에 눈물을 훔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눈물을요? 게임의 제목도 눈물이 들어가요. 게임에도 왕국의 눈물. 왕국이 눈물을 흘리신 거지 사람이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건 진짜 슬픈 게임입니다. 슬프다기보다 감동적이지. 아 그래? 왜냐면 그 캐릭터에 내가 이제 몰입이 되니까. 내 캐릭터가 체력이 달아서 게임 오버가 돼. 그럼 나도 같이 약간 아픈 느낌. 근데 그때 안 오셨잖아요. 뭐였지? 엘라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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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멘탈! 엘리멘탈! 아 그거는 그 당신도 안 들었잖아요. 맞죠. 근데 큰 감동을 받았죠. 그쵸.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치 그치 그치. 큰 감동. 이게 전혀 감동을 안 받고 안 슬픈 게 아닙니다. 맞아. 큰 감동과 큰 울림. 눈물이 없었을 뿐. 맞아. 맞습니다. 감동은 받았어요 진짜. 약간 여기 그런 게 있잖아. 찌릿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눈물로 나오진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이 눈물을 머금는 그게 진정한 감동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한테 좀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질문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준이 뚫리고 싶냐는데요. 네? 피어싱을 하고 싶은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좀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사라졌어. 왜냐면은 관심사가 딴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거요? 운동이. 아 그렇군요. 요즘 골방제의 관심사 둘 다 운동이죠 뭐. 준석이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요즘. 근데 전 요즘 막 관심사까지는 좀 벗어난 느낌 요즘. 관심이 많진 않은데 그냥 약간 해야 되니까 루틴 같은 느낌. 그렇죠. 루틴 같은 느낌. 약간 씻는 거랑 비슷한 개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밥 먹고 양치하는 느낌 찝찝하니까. 저는 솔직히 유튜브 채널 보면은 거의 맨날 헬스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맞아. 재밌더라고. 맞아. 또 웃기신 분들이 많아. 헬스 채널 중에. 그래서 요즘에 운동도 빠져있고. 중고등학생 때 무슨 동아리였니? 저는 동아리는 매 년마다 바뀌니까. 맞아 맞아. 되게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나는 거는 건강 걷기부. 건강 걷기부. 건강 걷기부. 배드민턴. 볼링. 플라잉 디스크. 플라잉 디스크. 네. 그런 걸 많이 했죠. 저도 전 중학생 때 댄스부. 춤추기. 댄스부가 아니지. 댄스부는 아니었어요. 그럼 자체 댄스 동아리. 그냥 그, 자기들끼리. 맞아. 자율 동아리 느낌. 맞아. 그거 했었고 저도 배드민턴. 했었고 저도 볼링 했었고. 근데 그거 자유학기제 그거 동아리. 문제 열리. 동아리 했었고 고등학생 때는 동아리를 안 했죠. 나 요리부도 해봤다. 진짜? 우리끼리 해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서 역할이 밥 먹기. 시식단 느낌이었어. 식단. 그리고 미식 동아리. 그 거기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이제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가 요리를 메인으로 하고 나는 눈물 흘리면서 양파 까고 그 몰래 소세지 같은 거 있으면 집어먹고 눈치 보고 나중에 먹고 요리 그런 역할을 했죠. 기타도 배웠다. 야, 뭐 엄청 많이 했네요? 맞아요. 기타
또 그냥 그거는 주말에 이렇게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청해서 기타도 했었는데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약간 찍먹을로 한 번씩. 어, 찍먹을 많이 하지. 어. 그래도 배드민턴 잘한다 왜요? 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빠지 갔다가 배드민턴도 했었잖아요. 아, 아, 네. 근데 그때 다시 채를 잡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잘 안 되더라고. 저 배드민턴 좀 잘합니다. 어,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아, 주석이 진짜 잘하더라고. 얘가 근데 그게 좀 아쉬워. 약간 어, 약간 금시. 그 좀 우리 팀끼리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워. 근데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좀 안 다치는 선에서 너무 과격하다. 축구, 농구 막 그런 거 말고 배드민턴 같은 볼링도 좋고 약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등산하는 거 어때요? 전 싫어요. 왜요? 전 싫어요. 내가 그래도 준석이한테 항상 등산 갈 때 같이 갈 거냐 물어보는데 안 가더라고요 준석이. 싫어요. 싫은 이유를 세 가지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애초에 걷는 걸 안 좋아한다. 근데 그게 뭔가 가는 길에 볼 게 있고 즐길 게 있고 하면 좋은데 많잖아요. 저희 뭐 소나무도 있고 소나무 씨가 계속 나오시고 풀 씨가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 변화하지 벌레도 나오고 맞아. 변화하지 않는 거리를 걷는 게 좋지 않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운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산은 밖에보다 시원하다곤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 덥잖아요. 땀 많이 흘리긴 하지. 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영규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영규도 그때 가자 같이 간다고 깨워달라고 했는데 아 맞아 맞아 까먹고 그냥 가버렸죠. 근데 영규도 뭐라고 뵐게 등산하는 친구들 나가고 한 5시간 있다 일어난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안 깨워 잘했다. 피곤하나보네. 네. 근데 또 등산 희망은 있다 생각해. 원래 걷는 걸 엄청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속초를 혼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속초에서 아 그 어디였지? 양양 쪽에 절 같은 게 있어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되게 많이 걸었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때 또 기분이 좋더라고 걷는데. 야. 여행이어서 좋았던 건지 약간 걷는 게 이제 좀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희망이 있는 것 같긴 해서 등산을 가볼까도 싶은데 아직 잘 확신이 되지. 저도 사실 근데 걷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건강 걷기부까지 했지만 저는 걷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딱 정상에 갔을 때 그 성취감? 어, 성취감이 있구나. 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가는 거. 오케이! 여기서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따라가겠습니다. 진짜요? 진짜 네. 약속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정상에 가면 밥집도 있고 그런가? 아니요. 밥집은 없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파시는 아.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막 뭐 밥집은 없죠. 아. 그럼 내려오면 그 근처에 밥집이 좀 많나? 그것도 산마다 다르고 산도 이제 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데 청계산 같은 데는 그런 게 많더라고. 아. 어, 걷는 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 거기 또 다시 가보고 싶어. 그 수원 화성. 아. 거길 밤에 가보고 싶은데 거기를 현장 체험 학습 때문에 내 체감상 한 50번은 갔다 왔거든 학교에서. 근데 그래서 안 좋은 추억 느낌으로 좀 남아있는 수원 화성인데 야경이 또 엄청 예쁘잖아.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내 자의로 오.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 오. 얼마 전에 또 약간 수원 가면 어디 가볼 데가 있어요 약간 추천해달라는 분들 많으셨는데 딱히 없었거든.
그래서 한번 거기를 다시 가고 좋게 느껴서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만 좋네요. 수원 저도 수원 많이 갔거든요. 할머니인데 할머니 집이 수원이어서 진짜 중학교 때 이럴 때는 매주 갔던 것 같아. 차 타면 거의 진짜 빠르면 3, 40분이면 가니까 엄청 가깝지. 수원 아구찜이요? 아 수원 야구장. 수원 야구장? 아 많이 가봤죠. 야구장 그 우리 축구장 거기 있는 데잖아요. 어 맞아. 그 근처잖아요 할머니 댁이. 맞아요. 거기서 걸어서 10분이면 진짜 갈 거예요. 거기 자주 많이 가봤어요. 맨날 막 시합도 한 번씩 태권도 시합도 그 근처에 사는 것도 있고. 아마 정확한 기억 나는 게 거기서 개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 진짜? 어, 체중 그 재는 거 있잖아. 체중을 거기서 재? 응. 그러니까 사람들 그 야구장 그 여기 아니지 안에 건물이 있으니까. 아 야구장 정말 야구장 65kg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아니 해설위원들 막 있고. 아니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니야 그냥 그 건물에서 아 제곱 빠밤 아니 그래서 가봤어요. 해설위원 어? 왜요? 만두집이 영통에 유명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건대에 생겼대요. 이름이 뭔데요? 보땡만두. 보영만두? 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거 전국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보영만두 본점 수원 북문이 본점이구나. 여기서 저 자주 먹었거든요. 아 여기 본점에서?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 여기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디든 가도 좋지만 보영만두를 먹기 위해 갔는데 보용만두도 있고 약간 뭔가 다른 게 많거든요. 보잉만두? 그러니까 다른 지점이 절대 맛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가 맞는지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된다. 보용만두를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잉만두? 보양만두? 만두 먹고 싶다. 만두가 그 만두집 가면 그 튀겨주는 튀김 만두 알지? 그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나는 사실 만두집에 파는 만두보다 그냥 냉동 만두가 맛있어. 진짜? 어. 그 유명한 만두 있잖아. 고양이 만두. 아 물? 어. 그게 너무, 아 그건 맛있어. 그거 너무 맛있어. 그건 진짜 범접 못해. 그건 진짜 맛있더라고. 맞아. 어 근데 아 맞아. 난 김치만두를 안 좋아해. 그 짠맛이 너무 거북하다 해야 되나? 아 너가 원하는 짠맛이 아니야? 너무 짜가지고 김치만두 별로 안 좋아해. 갈비만두는 맛있는데 좀 잘 물리는 거 같아. 맞아. 갈비만두 물리고 물만두는 진짜 진짜 맛있어. 물만두 진짜 좋지. 맛있고. 불만두는? 불만두? 그 뭐야? 불만두? 너도 모르는 걸 갑자기 왜 물어봐? 불만두? 매운 거 잘 먹어요? 배현준 씨? 아, 저 매운 거를 못 먹는 편이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해. 매운 음식이? 매운 음식. 근데 이 맵찔이에 그 단계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 기준이. 맞아요.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땐 원래는 신라면이 기준이었잖아. 그치? 맞아. 내 생각에 지금은 엽떡 중간 맛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진짜? 그 찌리까지 아니고 맵 리니 정도 아니야? 그런가? 다 같은 건가? 근데 엽떡 중간 맛은 그러니까 꽤 매워. 매워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난 깔끔하게 그냥 맵찔을 떠나서 매운 걸 먹을 수 있냐 없냐 따졌을 때 불닭이 딱 기준인 거야. 아. 그냥 불닭 먹을 수 있다 하면 매운 거 좀 먹는다. 아. 못 먹는다 하면 그렇게 잘 먹는 건 아니네. 나는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데 난 그 매운 걸 그렇게 안 좋아해. 그래? 그래서 진 라면도 너 그 다음 바로 감당할 수 있어? 진 라면이 어쩌라 어쩌다고? 그 파란색 있고 빨간색 있잖아. 아니 정확히 말해. 순한 맛이랑 매운 맛 있잖아. 그렇지. 근데 순한 맛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발언인가요? 너 이제 전국민 3천만 국민들을 아니 그렇다고 매운 걸 안 먹는 거 아니야. 빨간색도 먹는데 가끔 그 파란색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진짜 맛있어. 그렇긴 해. 근데 딱 한 전국민 3천 명 정도가 매운맛을 좋아하실 것 같아. 3천만 명 정도. 아, 그런가? 그래도 매운맛이 더 많지 않아? 그냥 그 땡길 때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두 개. 그래? 뭐 어쩔 땐 이게 먹고 싶고. 아니야. 존중해. 존중해.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숫가루 맛이 안 사라져. 아, 뭔지 알아. 이 진짜 세제를 몰라. 이렇게 하는데 물에서 미숫가루 맛이 나. 제가 미숫가루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하루에 막 두 번씩도 먹고 한단 말이야. 근데 미숫가루 맛이 나네. 좋은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하면. 왜? 미숫가루 없이도 미숫가루 맛이 나는. 근데 그게 그렇게 강한 게 아니고 약하게 계속 나니까 은은하게.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 거지. 미루니카. 나도 그 생각했어. 아메리카노. 미메리카노. 미레니카노. 그런 느낌인 거지. 좋게 생각하면 당연히 좋아. 그런데 또 맞긴 해. 뭐든 좋게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맞아. 뭐든 좋게 뜨거운 물에 씻어보라고 하시네. 뜨거운 물에 씻어요. 아 진짜요? 아니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베이킹 소다. 정확한 건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뭐 그렇게 노력할 거면 그냥 마시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갈증이 계속 나네 이게. 갈증. 너는 안 그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왜 어렵다 생각하실까? 그러게요. 오늘 라이브 재밌대요. 진짜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되게 편안한 방송을 했는데.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 역시 이런 골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씩. 같은 느낌. 그렇죠. 잔잔히 웃기대. 아, 제가 선호하는 방송입니다. 잔잔히 웃긴 거. 나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 저는 막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얘가 막 저렇고 막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좀 토크 방송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말하다가 말하다 웃기는 그런 거 좋아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을 수 있는 약간 토크쇼 느낌. 그렇죠. 그런 게 좋아요. 다큐도 재밌더라고요. 다큐 재밌죠. 시장 다큐 그런 거 좋아. 두부 만들고 하는 거.
근데 저희 간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왜 갈각 잡는다 생각하죠? 그러게요? 왜 갈각을 잡는다 생각할까? 우리 이번, 아무 말도 한 적 없는데 이번은 틀렸습니다. 촉이 오는데 갑자기 갑자기 다큐 아 갑자기 다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다큐 좋아한다고 해서? 아니야 그거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하셨어. 아 진짜? 어 퇴근 시간까지 있어달래요. 32분 저희 퇴근 시간이요? 아니 저희 퇴근 시간까지 있어주면 큰일 날 텐데. 문자 갑자기 아 조용해지면 갈각 잡는 것 같다고. 그럼 갑시다. 네? 네? 밥 먹어야죠 보트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 저녁 얘기 나온 김에 저녁을 뭘 먹어야 최고의 저녁이 될 수 있을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19분에 네. 정하는 최고의 메뉴는 무엇인지. 최고의 메뉴요. 최고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만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약간 만두에 뭐 쫄면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쫄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럼 소화 잘 되는 죽 먹으세요. 어 한번 축제해요 저희. 제가 한번 다 태클 걸어보겠습니다. 살아남는 음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안전한 삼겹살 어때요? 삼겹살? 삼겹살만? 삼겹살과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근데 삼겹살 지금 뭔가 먹고 태어나면 냄새 너무 날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날 거야. 집에서 집밥 먹는 거 어때요? 집밥이요? 집밥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집밥 반찬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저처럼 그냥 도시락 먹읍시다. 아, 안 돼요. 도시락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준석 씨가 정하세요. 어떤 걸 먹을까요? 저는요 뭐가 좋을까? 알아서 먹을게요. 오늘 알아서 드시기로 정합시다. 좋다. 굶을 게 굶는 건 안 돼요. 네. 뭐든 먹기. 그렇죠. 뭐든 먹어야 되는데 거기 저 아 그걸 뭐라 하지? 가재. 뭔지 맞춰봐요. 만두? 어, 이름 생각났어요. 뭔지 맞춰봐요. 파리지옥? 파리지옥. 파리가 파리? 뭐야?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추시네? 이걸 맞출 수 없어요. 세뇨리타 이런 느낌. 아 타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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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타코. 아. 오 뒤늦게 맞추셨다. 타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파리지오 아니면 뭐 상어 이런 거 생각하죠. 타코 같지 않아요? 타코? 그래? 네 타코. 타코도 나쁘지 않지. 타코가 저는 그 직접 가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해도 그 타코 알림. 어. 타코 알림 알죠? 타코 알림만 가봤는데 뭐 좀 신기한 형식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파는 타코집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뭐라 하지? 지금 저 검색 찬스. 거기에 파는 근데 그 시나몬 치즈볼이 너무 맛있어. 아 타코 알람? 어. 근데 그거 좀 너무 달아요. 나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아 그래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 따로 나와서 싸 먹는 타코. 아 이렇게 딱 사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지금
고기, 새우, 고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싸먹는 것들이 있는데 저런 데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타코? 진짜 괜찮네. 타코 먹읍시다. 타코? 근데 이건 어떻게 차는 거야? 이렇게? 어? 왜 해줄까요? 아 아 원래 여기 들어가. 저 여기 뚫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원래 하고 있었던 거. 어때요? 근데 귀가 너무 작아요. 안 보이는데 최고래요. 감사합니다. 오! 저 귀에 고무줄 끼고 있으면 붓기 빼는데 좋다고 저희 저번에 해봤었어요. 그때 영규가 이게 꼈었잖아. 저 나도 꼈어. 아 진짜? 거기가 어디였지? 그 주황색 빵? 쇼챔? 주황색 빵에서 했습니다. 모래시 대기실을 어. 아 주황색 빵 어. 쇼챔인 것 같아요. 어 맞아 쇼챔. 쇼챔에서 그때 붓기 안 빠져가지고 어. 영규랑 막 그거 했는데 제가 그거 끼고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진짜 빠져? 어? 진짜 빠져? 귀가 빠지는 줄 알았어. 붓기가 아니고 귀가 어. 빠진다? 어 귀가 이렇게 빠지면서 귀 붓기가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진짜 아팠는데 효과가 있었어. 아 진짜? 근데 제가 그때 귀 잘려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귀가 되게 몰랑몰랑해가지고 좀 귀가 좀 딱딱한 편이에요. 어 저는 진짜 몰랑몰랑하거든요. 근데 귀가 아, 몰랑한 게 또 좋은 거래. 진짜? 라는 말을 어디서 봤어. 확신하진 않는데 약간 뭐 어디 안 좋을 때 어디 귀가 딱딱하고 아 진짜? 막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스트레칭도 있고 그럴걸? 너무 아파. 저는 하나도 안 아파. 아 진짜? 그럼 뚫기 좋겠다. 아 아닌가? 아 나는 왜 자꾸 뚫으면은 염증이 날까? 아 진짜? 응 괜찮아. 두 개 두 개도 나쁘지 않아. 응 좋아. 응 됐어. 아 그 켈로이드 피부냐고 여쭤보시는데 응 그 저는 없는 거 같은데 응 누나랑 엄마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켈로이드 그 상처 잘 안 맞고 뭔가 아. 염증 생기고 하는 건데 누나도 귀를 뚫긴 많이 뚫었었는데 누나 옛날에 운동장에서 크게 다쳤을 때 흉터가 엄청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켈로이드처럼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있지 않나. 켈로그 갑자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먹으러 가야겠는데요 지금? 지금? 켈로그? 어 그럼 오늘 저녁 켈로그? 이제 올라온다. 갈각 잡지 마라. 갈각이라고? 우리 이제 자주 올게요. 요즘 우리 진짜 많이 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더 많이 오자. 응. 더 많이 올게요. 응. 요즘 이렇게 유보스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못 빼니까 응. 여기로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응. 그래서 점에추는 결국 타코로 합시다. 타코 네. 그래요. 싸먹는 타코 응, 싸먹는 타코로 합시다. 좋아요. 네. 그러면 다들 쌈싸먹어. 어? 다들 쌈싸먹어. 네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 저희 또 오겠습니다. 골방즈는 돌아온다. 골방. 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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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방.